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내는 편이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용어가 문제예요. 용어가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주라고 시킨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돈을 줘야 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죠? 책도 볼 수 있고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1억을 지급하는 관계, 을과 병과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보상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병, 갑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디가 보상 관계고 어디가 수익 관계고 어디가 대가 관계인지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요가 지금 책을 보는데 자, 490페이지 개념이 나오죠. 하단에 보시면 나번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와요. 그 읽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로서 병전적 채무인수, 제3자 명의예금에서의 예금자와 은행이 제3자 수의약정을 한 경우,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 등을 들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전적 채무인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이걸 카드빚이라고 좀 생각해 보죠. 카드빚. 근데 갑이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표정이 그래? 아우, 나 있잖아. 이번 달 카드값이 500만 원 나왔는데 돈 없어서 미치겠네. 어떡하니? 이랬더니 내가 대신 갚아 줄게 라고 했다면 갑이 이행할 것을 병이 이행하기로 한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행인수라고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을이 병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아저씨가 대신 갚기로 했다며 돈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갑으로부터 채무 자체를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채무 인수라고 하는데 갑에서 병으로 채무가 넘어감으로써 갑이 만약에 면책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꼭 이익이란 보장은 없죠. 빠져나가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안영찬이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꼭 이익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도 뭐가 아니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병도 채무를 부담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을에게 항상 이익이죠. 그죠?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증이 하나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전적 채무인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을은 병에게도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가 병전적 채무인수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갑은 병에게 1억 원을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대신 갚기로 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돈을 안 주면 병은 여전히 누구한테도요? 갑한테도 1억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의 채무가 뭐 되진 않아요? 면책되지는 않으니까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병전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전적 채무인수가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것도 뭐죠? 병전적 채무인수다. 따라서 을이 돈을 안 주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죠? 어딘지 아시죠? 그죠? 좌측 맨 밑에 있잖아요.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죠? 좌측 맨 밑에. 그죠?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입니다. 그냥 보험. 우리가 생명보험 가입하면 죽으면 누가 돈을 받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뭐죠? 가족이 받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험계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죠? 남을 위한 것이니까 보험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면 보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고요. 우측에 성질, 가나다 한번 읽어보시고 출연의 원인 관계에서 1번 보상 관계 어디죠?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계약이 뭐죠? 보상 관계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번 대가 관계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뭐죠? 대가 관계다. 성립 요건 보시면 되고 바로 뭐죠? 4번에서 뭐가 나와요? 효력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 병한테 돈 안 줘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주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 병은 보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언제 배웠냐면은 통정어의 표시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 안 나시겠죠? 당사자이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죠? 제3자다. 따라서 제3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한다. 병은 새롭지 않습니다. 병은 요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사기란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는 것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을은 병한테 1억을 줘야 됩니다.
또 갑이 병한테 1억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한테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수익자가 을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요.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죠? 갑과 을이 한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병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 회복 문제도 병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다한 겁니다. 그래서 효력해 가지고 1. 제3자에 대한 효력해서 가 제3자의 권리 취득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나번 계약의 제3자의 지위가 나오는데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요약자에 대한 효력, 갑에 대한 효력이고 2번 낙약자에 대한 효력해서 을에 대한 효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495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맞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이죠. 그럼 낙약자 요약자의 계약은 뭐죠? 갑과 요 매매죠. 요 보상관계는 수익관계 바로 뭘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대항할 수 있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갑에게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데 친구란 말이죠. 을과 둘이 만나서 소주를 먹기로 했단 말이죠. 소주를 먹으면서 을이 그러는 거죠. 야, 너 병한테 꼭그돈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갑이 왜? 야, 매병 요새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대 자식아. 너 이거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채권을 면제하기로 갑과 을이 뭘 했어요? 계약을 했다면
병은 띵호하죠. 이것도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갑과 을이 병에 대한 채무를 먼저 면제하기라는 계약도 병의 입장에서 띵호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음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일단 잠깐 보면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했죠? 취소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해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행위는 두 가지잖아요. 계약과 뭐죠? 단독 행위죠. 그러면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고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는 언제 하냐면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만 있는 거냐면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해제는 사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정 해제 사유라는 건 있지만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매도인 저한테 그런 거죠. 아니 뭘 고민하세요 하길래 아 제가요 아파트를 사긴 사는데 해외로 이민 갈지 몰라서요 라고 하길래 매도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대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죠. 아, 제가요 아파트 사는데 잘못 산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건 뭐일 수 없어요? 취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는 뭐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죠? 네 가지 사유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해드리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해제는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으면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언어 습관적으로 취소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해제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실제는 법적으로 뭐예요? 해제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죠? 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지 마.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의 나와 있고 496페이지 오시면 성질이 나와요. 자,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해제는 뭐죠? 해제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계약에서 1번, 해제계약 합의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해제죠. 그러면 이런 사유가 없으면 해제 못하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해제 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해제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해제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한다면 그것은 해제가 아니라 뭐죠? 해제 계약이고 내용과 판례는 뒤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와 차이점 말씀드렸고 3번 해제 조건이 나오네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해제 조건은 뭐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죠.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해제는 뭐죠?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해제니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는 뭐 계속 반복이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인 거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 해제권이 나오고 넘겨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법정 해제권이 나와요. 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는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언제요? 채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는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떠올라야 돼. 항상 뭐죠? 같이 가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면 뭐죠? 해제입니다. 자, 정리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세한 거 우리가 4월 달에 볼 건데. 자, 채무 불이행이 뭐가 있냐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 지체는 뭐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이행 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항상 체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되는 정기행위는 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행위가 뭐냐면요.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 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정기행위. 회가 잔치대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최소한 언제까지 와야 돼요? 잔치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 독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체계는 시험은 참잘 나오는데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요,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지고 안 해. 그러면 오늘 당장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달 말일까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때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뭐죠? 이행 불능이죠. 개념 아까 말씀드립니다. 이행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이 이행 불능이고 채무 불능이죠. 물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얘도 요거죠. 자, 이번 말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못하게 된 사람의 동시양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도 채무불행인데 둘로 나뉩니다. 첫째,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추후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채권자 수령 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채무냐면 수령할 채무죠.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하고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 실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돼. 해제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입니다. 또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뭘 또 청구하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요.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제에서 제3자는 아주 특이합니다.
둘로 나누기로 했는데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인 경우엔 보호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까지입니다. 이게 해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재는 오늘은 안 볼 건데요. 나중에 볼 건데 이 정도인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3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자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5억에 팔아먹고 갑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중매매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등기한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3억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하죠. 그죠?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면 더 이상 갑의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죠? 후발적 불능이죠. 지가 팔아먹어서 그런 거죠. 고의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인 거죠. 따라서 그럼 갑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소급해서 뭐예요? 무효가 되니까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 연 5% 붙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 더하기 알파 연 5% 이자를 붙여서 받고요. 또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또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여기 손해가 뭐라고요? 이행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했으면 벌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손해잖아요. 얼마 벌 수 있었어요? 2억이죠. 따라서 2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을이 갑에게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병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뭘 줘요? 책임을 지고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하다는 뜻이에요? 유효란 뜻이니까 유효하시기 바라고 해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일단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고 내용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제가는 구체의 내용을 어디서 배울 거냐면 임대차에서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설명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개념만. 해지가 뭐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계약 각칙에서 매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해제가 좀 너무 빨리 지나긴 했는데 오늘 정리해드린 것만이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